연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가나로 갑니다. 지인이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나의 지인이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나에서 온 사람이 요즘에 방송인으로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아프리카 하면 평생 못 볼 곳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때도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이 가실 때만 해도 그랬었겠죠? 아, 제가 20여 년 전 1993년에 이 가나 이곳에 왔을 때는 연락도 절대로 안 되어서 무전기를 사용했었고 또 촌락에서는 모든 언니들이 원주민 옷들 입고 다녔었지요. 아프리카도 심정적으로는 참 가깝게 여겨지는데요.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 가나의 어디쯤인가요? 가나는 북아프리카 대서양연안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가나 전체의 크기는 한반도보다 약간 더 크고 저희 사역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볼가텐가라는 곳인데 사금을 티치하는 곳이 가까이 있으며 제가 사역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부모들은 땅속에 들어가 돌을 티치하거나 사금을 티치한 사금을 많이 물러 걸러내는 등 힘든 일을 하는데 이때 어린 자녀들은 학교도 없고 또 그곳에서 부모들을 도와 중노동에 또 가사에 돕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환경이 그렇다 보면 아이들 교육이 가장 큰 문제겠군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으로 인하여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희망도 없고 꿈도 없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금 채취하는 곳, 디가레라는 곳에 먼저 교회를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였고 학교 사역은 현재 9년째 됩니다. 올해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졸업생 20여 명 중에 18명이 고등학교 및 직업, 실업학교에 진학해 마을 전체가 잔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많은 결실이 있으셨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도 많으셨겠습니까? 이제는 선교사님이 그곳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 진짜 인기 짱입니다. 이름도 아이엠버너라고 가나 이름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지요. 그리고 이 어린 생명들이 우리의 희망이며 또 내일의 유격가 되고 일꾼이 되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 또 한국교회의 능력의 기도와 사랑과 물질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올해에도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도록 또 내년 2015년에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들과 함께 예배하신 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소식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